오트밀로 빵을 만들어 볼게요. 계란 3개, 아몬드 1컵, 오트밀 2컵, 사과 1개, 바나나 2개, 고구마 1개, 당근 1개. 이렇게 해서 밀가루, 설탕 들어가지 않는 빵입니다. 오트밀로 만든 빵. 그리고 단맛은 고구마, 바나나로 만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빵 끓는 됐습니다. 거품기로 거품을 내왔습니다. 오트밀 한 컵, 아몬드 한 컵, 갈아올게요. 끓고 한 점을 넣었습니다. 호박씨도 한점 모아. 부족하면 물로 만들어가세요. 소금을 넣으면 더 달아집니다. 우유 있으면 우유 넣으면 됩니다. 우유 반컵 넣으시면 될것 같아요. 된것 같아요. 이렇게 뚝 떨어지려고. 빵털에다가 올리브 오일을 바르고요. 넣어서 옆구리에 꽂으면 됩니다. 됐습니다. 빵다 만들었습니다. 나중에 잘라볼게요. 잠깐 갔다 옵니다.